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오늘부터 흔히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이 인하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매매 거래의 경우 6억에서 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.5%에서 0.4%로 조정됩니다. 또 그동안 0.9%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가격 구간에 따라 각각 0.5에서 0.7%로 차등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전세 역시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.8%에서 0.4%로 축소돼 6억 원짜리 전세 거래 때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.